슈퍼레졸루션 동당. 아, 동일선 혹시 슈퍼레졸루션에 대해서 알아? 동 테스 87이에 대해서 설명해줄까? 안녕하세요, 제이솔루션 박대리입니다. 벌써 4월이 다가와서 봄 준비를 하려고 하니까 벌써 여름이 된 것 같아요. 오늘도 벌써 25도라니. 오랜만에 박대리 콘텐츠로 찾아왔는데요, 오늘은 열화상 카메라 테스토 87이 보여드리는 영상입니다. 테스토 87이의 대표적인 특징으로 슈퍼 레졸루션. 슈퍼 레졸루션을 쉽게 풀어보자면, 측정할 곳을 열화상으로 촬영할 때 미세하게 선떨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 장의 이미지를 합성하고 분석해서 해상도를 4배나 올려주는 테스토만의 기술입니다. 구성품으로 테스토 87이 본체가 있고, USB 연결 케이블, 전원 어댑터와 이온 리튬 배터리, 반사 스티커, 공장 성적서, 사용 설명서, 그리고 케이스가 있습니다. 테스토 열화상 카메라 특징이 이제 핸드폰이랑 연결해갖고 이 화면을 볼 수 없을 경우에 이런 식으로 측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이쪽이라면 이렇게 볼 수가 없는 상황에서, 아니면 높은 곳 측정하거나 할 때 이렇게 핸드폰이랑 연결하면 볼 수가 있으니까 약간 이런 옵션 같은 것도 좀 도움이 됩니다. 핸드폰으로 열화상 카메라 간단한 제어 같은 것도 다 할 수 있고, 사진을 찍으면 바로 핸드폰 갤러리에 저장이 돼갖고 사용하기 편리됩니다. 테스토 871이랑 872는 블루투스 통신을 해갖고 스마트 프로브의 온습도계랑 연결을 해서 동시에 측정을 한다거나, 테스토 클램프랑 연결을 해갖고 전기 쪽에서 사용을 주로 많이 하는 타입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꿀팁으로는 테스토 코리아 들어가시면 IR 소프트가 무료로 다운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PC에서도 언제든지 데이터 출력이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오랜만에 보여드리는 테스토 872에 대한 컨텐츠였습니다. 기타 개측기 문의 및 나쁜 시연은 제이솔루션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